야, 다치 그렇게 당하고 서포트가 걸리냐?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사나이 다운, 바드. 그렇죠. 제가 봇을 가면 봇이 탑이 되고 탑이 봇이 되는 거죠. 제가 있는 곳이 탑인데. 트위치 부사 바꾸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가자, 임배 가자. 일단 기선 제압을 해야 되니까 가봅시다. 가볼까?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야야야야야야야 뭐해 뭐해 뭐해. 다 있어요. 저게 안 흘렸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자르반 왜 벨코즈를 핑하는 거지? 내가 피해.
아, 이게 안 맞아? 졸라 쌌네. 얘들아, 내가 와드가 왔다. 아이고, 레네콘 물렸어. 아, 까비. 아니, 그걸 들어오네. 아, 잠깐만. 나 죽어. 오케이. 오우, 야. 이게 죽어? 아, 나 마이크 끄고 얘기하고 있었네. 아, 다시 할게요. 또 몇 건인지 세고 있지. 아. 데이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챔피언에게 가한 총 피해량 아쉽게 2등. 챔피언에게 가한 마법 피해량 1등. 벨코즈가 미드라이너인데 제가 이겼습니다. 적에게 받은 마법 피해량 1등 이관왕. 설치한 와드 1등. 설치한 와드 1등 아군 3관왕. 제어와드 구매 0 공동 꼴등. 3명이나 있네, 나 포함해서. 이거는 관왕 차지 않을게요. 이게 2명이면, 저 포함해서 2명이면 인정하겠는데 3명이니까 3관왕. 아, 근데 나 잘했는데 이 판?
솔직히 잘하지 않았어요, 저. 3관왕이면 1인분에 조금 모자란다 보다 조금 더 모자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1인분에 조금 모자란다 모자란다 뭐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남미탑을 새로운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남미탑은 3관왕부터 시작합시다. 3관왕 1인분 했다. 4관왕 잘했다. 이제 남미탑도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